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4월 24일 중호입니다. 2월, 3월, 4월 석 달째 진행되고 있는 의료 대란 사태를 보면서 이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일륜이 아니라 천륜을 어기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늘의 윤리죠. 일륜은 인간의 윤리고 천륜을 어기고 있다는 생각을 갖게 하는 것은 의사들을 이렇게 몰아붙이면서 계속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의료 대란을 일으켜놓고는 수습할 생각도 하지 않고 수습할 능력도 현재로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천륜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법칙이죠. 세상의 법칙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인간 생명 아니겠습니까? 인간 생명을 다루는 의사들을 성직자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보통 성직자라고 하면은 인간의 영혼을 어루만지는 종교인들을 성직자라고 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육체적 생명을 살리는 그 직업이야말로 진짜 성직자죠. 그러면은 의사들은 존중해야 합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과 그 부하 관료들이 지난 3개월 동안 의사들을 다루는 시각을 보면 적대적입니다. 그리고 부하 취급을 합니다. 그리고 대중을 선동을 해가지고 의사들을 공격을 합니다. 여기에 이 바보 같은 한국 보수 언론이 가담을 했습니다. 천륜을 어기면은 천벌을 받는 거죠. 그 천벌은 선거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이번 총선에서 윤석열 정부가 천벌을 받은 겁니다. 의사표 약 100만 표가 그 중에 상당 부분이 이탈해가지고 반대쪽으로 갔습니다. 민주당 찍고 조국 혁신당 찍고 또 뭡니까? 개혁신당 찍고 기권하고 이런 식으로.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이, 압승한 민주당이 얻은 표와 참패한 국민의힘이 얻은 표 차이는 한 150만 표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100만 표가 이쪽에서 저쪽으로 건너갔다 하면은 결정적 역할을 의사표가 했다는 건데 그 의사표가 바로 윤석열 심판 쪽으로 가버렸습니다. 윤석열이 어떻게 보면 천벌을 받은 겁니다. 천벌 받고도 아직 정신 못 차리고 아직도 이 사태를 주무르고 있습니다. 시간이 흘러갑니다. 드디어 오늘 서울대 의과대학 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오는 30일 하루 동안 응급 중증 입원 환자를 제외한 일반 환자에 대한 개별적 전면적 진료 중단을 시행한다면서 번아웃 예방을 위한 주기적 진료 중단에 대해서는 추후 비대위에서 다시 논의할 것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30일은 일단 일반 환자는 보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번아웃이라고 그랬는데 번아웃을 예방한다는 것은 지금 이 의사들이 과로 상태입니다. 전공의들이 빠져가지고 하루에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주 단위로는 주당 70 내지 100시간 일반 근로 시간보다 두배더 이상 일하고 있습니다. 그 일의 강도가 너무 높습니다. 그러니까 번아웃, 완전히 탈진한다는 이야기죠. 탈진 사태를 막기 위해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서울대병원 교수협 비대위는 오늘 오전 서울의대 융합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서울대 비대위 주최로 의사수 추계를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검증하겠다며 정부는 과학적 연구를 통한 숫자를 제시할 때까지 의대 정원 2,000명 늘리는 정책을 중단해달라고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이 경보에 시달리는 전국 주요 의대 교수들이 다음 주에 하루 휴진하고 앞으로 주 1회 정기 휴진하는 것을 검토한다는 발표는 어제 나왔습니다. 전국 20개
없는 의과대학이 참여하고 있는 전국의대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어제 온라인 총회를 연 뒤에 장기화된 비상상황에서 현재 주당 70 내지 100시간 이상의 근무로 교수들의 정신과 육체가 한계에 도달해가지고 다음 주 하루 휴진하기로 했다면서 날짜는 대학별로 자율적으로 결정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후에 주 1회 하루 휴진 여부는 병원 상황에 따라 26일 정기총회 때 심의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예정대로 오는 25일부터 사직이 의대 교수들의 사직이 시작된다는 것을 재확인한다고도 했습니다. 정부의 사직 수리 정책과는 관계없이 진행될 예정이라면서 의대 교수들은 지난달 25일부터 집단으로 사의서를 제출했는데 이 교수 단체는 의대 40곳의 전임 교수 12,000명 중 30% 정도인 3,4천명이 사표를 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민법상 의대 교수처럼 고용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근로자의 경우 사직 의사를 밝힌 지 한 달이 지나면 사직 효력이 생긴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정부는 실제 사표를 정식 제출한 교수는 전체의 1.5%인 180명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사표는 각 의대 비대위 등에서 보관하고 있다는 겁니다. 장상균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어제 정부는 50에서 100%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의대 모집 증원 인원을 정할 수 있도록 허용했지만 의사협회 등 몇몇 의사단체는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 입장만을 고수하고 있어 매우 유감이라고 했습니다. 이번 주 중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출범시킬 계획이라고 했지만 의사들은 참여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그러는 사이에 시간은 계속 흘러가고 머지않아 병원, 그 다음에 의과대학에서 일대 혼란이 일어날 것입니다. 의과대학 재학생의 거의 반인 만 명이 지금 휴학계를 내놓고 학교에 나오질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 교육이 사실상 마비되어 버린 거죠. 이렇게 해서 곳곳에서 지금 인력이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전공이 만 명, 올해 인턴 등록해야 될 사람들 수천 명이 등록을 하지 않죠. 재학생은 공부를 하지 않죠. 교수들은 사표를 냈죠. 그리고 의과대학 교수들, 진료를 담당하는 의과대학 교수들은 탈진 상태가 되어가지고 주 1회는 일반 환자는 못 받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게 다 겹쳐가지고 지금 죽지 않아야 될 사람이, 의료대란 사태가 없었으면은 죽지 않아야 될 사람이 지금 죽어나가고 있는 환자 수가 얼마나 될까요? 이거 1년 정도 지나야 집계가 됩니다. 우리나라는 OECD 통계에 따르면은 치료를 못 받아서 죽는 사람 숫자가 OECD 국가 중에서 두 번째로 적습니다. 그만큼 진료를 잘 한다는 이야기죠. 1등은 스위스고 2등이 한국인데,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의 이 철륜을 어기는 이런 의료 대란을 통해서 아마 1년 뒤에 집계를 하면은 윤석열의 철륜을 어기는 이런 무모한 정책으로 억울하게 더 죽은 사람 숫자가 수백 명, 수천 명 되지 않을까요? 이렇다면은 윤석열 정부가 무슨 코로나입니까? 윤석열 정부가 코로나란 이야기입니까? 이거 뭡니까, 이거? 철륜을 어기면은 천벌 받습니다. 감사합니다.